한국의 10월 수출이 4.6% 증가하면서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우리나라 10월 수출액이 57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작년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뒤 13개월째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2위 수출품목 자동차 수출도 역대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미 수출도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10월 무역 수지는 3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